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북부교회 박준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여무 4장 그 마지막 부분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39절로 42절에 있는 말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39절로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된 예죠. 그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 것도 남의 간증을 듣는다든지 남의 전도를 통해서 믿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 앞에서 직접 듣고 믿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장면은 그거예요. 41절을 보시면 예수의 말씀이 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그 우리가 이제 되게 주님 믿으려고 할 때 전도인이나 먼저 믿은 사람의 이 도움을 필요로 하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결국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친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친히 읽어보시면 이 예수님을 아시게 되고 이제 믿게 되고 사실 연봉 기록된 목적도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믿으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목만 자세히 읽어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선 이 말씀이 이제 옛날 그 말이 됐거나 또 이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익숙한 이런 그 낱말들은 아니고 분위기가 그렇지 않으니까 조금 어색하고 잘 이 그 적응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계속 읽다 보면 이제 깨달아지는, 그러니까 꾸준히 읽다 보면 이제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다. 그 다음에 전도를 통해서 또 믿을 수가 있고 또 직접 내가 성경 읽음으로 믿을 수도 있고 저는 성경을 읽음으로 믿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저 자신도 성경 읽다가 예수님 알게 됐고요. 한 번은 제가 부여해서 이렇게 침례 상담을 하는데 돌아가면서 간증을 했는데 한참에 한 부인이 아기를 안고서요 훌쩍 울고 울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 차례가 됐을 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우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대요.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 교회를 다녔는데 결혼 후에 안 다녀서 그런지 몇 달째 잠을 못 잔대요. 괴로워서 운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믿기 원하냐 그렇대요.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성령 어디 읽어보시고 내일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때 그 요한복음 10장하고 사도행 16장을 읽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가셔서 예, 사도행 16장을 마태복음 16장인 줄 알고 16장 읽으시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분이 그 마치 심장의 내용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하더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말씀에서 눈이 뜬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아침밥을 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렇게 아프고 그래도 눈물도 안 나고 그랬는데 이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이분이 오셔서 그런 간증했을 때 확실히 변화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침례를 베푼 적이 있는데 사람이 준비되어 있을 때는요. 직접 성경 읽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결국은 이제 성령 역사하셔야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해도 성령 역사해야 되고 성령 읽으셔도 성령 역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직접 읽도록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 가지고 어떤 때는 무리하게 전달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설득해서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한다든가 이 구원 확신을 가지도록 한다든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군요. 성령 역사하신 것 보면서 전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말 준비된 사람이 있고 믿기 원할 때는 그분이 적합한 어느 장을 선택해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직접 읽어봐라.
그리고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전도하는데 몇 시간씩 붙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구도자들이 그런 경우에는 좀 지루하거나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도는 물론 그렇게 시간을 들여 하는 경우 필요도 있지만은 주님의 성령님 역사와 더불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때는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성경 어디 읽어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이러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확신을 우리가 주는 거는 성령이 주신 거 우리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랬으면 구원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입으로 그걸 하도록 한 다음에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사람이 이제 확실히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 나타난 증거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영생이라는 게 생명이거든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영생이 그 우리에게 생기면 영생이 얻어지면 그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애가 엄마의 그 모태에서 태어날 때 죽어 나온 아이 있고 살아 나온 아이 있잖아요. 죽어 나온 아이는 움직이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호흡도 안 하고 산아이는 가르치잖아요. 산아이는 호흡도 하고 움직이도 하고 졌다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살았다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있으면 그 증거가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읽으면 그 맛을 알고 그러니까 저는 이 침례 상담할 때 그 언제 구원받은 게 모르면 언제 구원받았다 그러면 기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성경 얼마나 읽었냐 그러면 별로 안 읽었다 그러면 저는 의심해요. 별로 안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린애가 처음 태어나서 엄마 젖을 물려주면 그렇게 맛있게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읽고 듣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생명은 그런 거 아니에요. 생명은 배고프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읽으면 이게 만족스러워서 좋고 성경 안 읽었다 하는 거는 진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알아보고 사랑하게 돼요. 요한에서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을 알아보기 때문에 귀하게 되고 사랑이 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누가 뭐 오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교제하고 싶어서 와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근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경외심과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를 안으로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데 변화가 없다 그건 아니에요. 거듭난 반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순종하게 되니까 아내들 남편이 순종하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녀들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님 말씀 순종하라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변화가 없다 그건 아니죠. 근데 여기 이제 그 전도를 통해서 믿은 걸 이렇게 보게 되는데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참 아름다운 장면인데요. 그 다음에 42절 조금 전에 읽은 대로 41절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님 직접 듣고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 앞에 직접 들을 수 없는 성경을 읽으면 직접 듣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내가 이제 믿는 것은 형제의 자매님이 전도해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성경 읽고서 예수 정말 나의 구주시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 그래서 믿게 됐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이게 간접적으로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전도받아서 믿을 수도 있고요. 또 직접 성경을 읽고 믿는 수도 있는데 후자를 많이 사용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후자에 성경 읽도록 하면 성령 역사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읽고서 읽은 말씀 깨닫으면 못 깨닫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군대에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전도하는 분을 만났는데 요목 3장 16절 읽어보라 그러더래요. 읽고 다 읽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반복 읽다가 그 빛이 들어온 거예요. 변화가 됐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읽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구원이죠. 성령님이 의한 것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도 내가 사람의 지혜 아름다운 것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해서 구원 받아야 이게 진짜 구원이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 46절 이하로요. 이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장면인데 읽겠습니다.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여기 거의 죽게 된 이 그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장면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이게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증거하는 하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적이나 기적이라 표현하지 표적을 한 거거든요. 이 메시아의 표적이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영 6장 같은 데 보면 그 보리떡 다섯 개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주님이 강 건너로 가시니까 호수 건너로 가니까 따라왔잖아요. 왔을 때 주님 그러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는 양식에 이르지 말고 영산에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 메시아의 표적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이러한 표적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예수님 보내가지고 오실 분이 상십니까? 물었을 때 가서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다는 걸 가서 전해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 안진병이 일어나. 이게 전부 메시아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메시아인지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표적이 이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죽은 자를 죽을 거의 죽게 된 자를 살리는 거.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 이상 말씀하셨죠. 48절에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런 분들이 있죠. 이 표적을 보고서 믿겠다고 하는 유대인이 그 대표적인데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러잖아요. 항상 표적 구해달라 그래요. 표적 구하는데 어느 정도의 표적 구하는가 하면은 마태 16절 보면 예수님 앞에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 표적 중에 표적이잖아요. 예수님 구약성 예언은 그분이 오셔서 자기들 앞에 와 계시는데 그 이상의 표적이 없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 깨닫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표적에 의해서 믿게 원하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죠. 말씀만 믿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8절 보면은 백부장이 그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이 낫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굉장히 놀라셨어요. 나는 이만한 믿음을 온 이스라엘에 찾아보지 못했다. 이방인인데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말씀만 믿는 신앙을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표적 보고 믿는 것보다.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증표를 달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모한테 내가 너희 생일날 생일 선물로 이 그
자전거를 사주겠다 그러는데 아버지 그걸 어떻게 믿어요? 증표를 하나 저한테 만들어주세요. 그 만드는 거죠. 그건 아버지에 그 대한 모독이거든요. 그냥 그걸 그대로 믿고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만 믿는 것을 좋아하세요. 말씀 믿는 거. 말씀만 믿는 거. 여기도 이제 그런 장면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여기 파워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거든요. 권세가 있고 우리 사람 말에 힘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 하나님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빛이 생기는 거예요. 어? 또 이 그 뭣에서 이 그 생물을 내라면 이 생물이 나오는 거예요. 문둥병자 깨끗한 받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소경한테 보아라고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는요. 예수님 말씀이 떨어져야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도록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진정 구하는 게 필요한 거죠. 몇 군데 예를 찾아보면요. 그 마태복음 15장 한번 열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8장부터 보겠습니다. 8장에 보시면 그것도 좋은 장면인데요. 주님이 이제 산상에서 유명 교훈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실 때 허다한 무리가 쫓았어요. 아마 몇천 명이 모였을 거예요. 8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걸어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잘 주목하세요. 허다한 무리죠. 이게 수천 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나와서 예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필요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문둥병자, 제가 문둥병자니까 정말 예수님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왔어요. 자기 이 문둥을 고치고 싶으니까.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했다고 그래요. 절하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절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게 할 수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자기 문둥병을 사람 못 고치잖아요. 그런데 예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주여 원하시면 주님 의향이 있으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서 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진지라. 보세요. 말씀이 떨어질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질 때. 주님의 기적은 말씀이 떨어져야 돼요. 우리가 난 믿습니다 하는데 주님이 그게 반응 안 보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습니다 하면 반드시 주님의 응답이 있는 거거든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거듭내 가신다든지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있으면 증거가 있는 거예요. 스위치를 눌렀다. 그럼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스위치를 불이 안 들어왔다.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구하는 거 다르고 주님이 거기에 승낙하신 게 다르고 여기 승낙하시잖아요. 내가 원하니 깨끗함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즉시 그의 문을 빼게 되었다. 이게 말씀하자마자 이렇게 그 뜻대로 되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속일 수가 있죠. 이 육신적으로 이제 속인 것처럼 영적인 세계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속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속임이 내 눈을 떠주셔서 간지를 구할 때 주님이 보아라 그러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때 보이는 거예요. 성령 말씀이 보이고 깨달아지고 재미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일어나는 거다. 이게 이 가라 내 아들 살았다 그걸 믿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냥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만은 충분한 게 내가 믿었으니까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증거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 믿었으면 주님이 증거 성령 우리 마음께 주셔 우리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는 거거든요. 본인도 다른 사람도 알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는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거예요. 아, 속이 눈 떴는데 왜 본인이 모르겠어요? 왜 다른 사람이 모르겠어요? 아는 게 정상이죠. 모른다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 거 너희 자신 시험하고 너희 자신 확증하라. 믿음 시험해볼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다. 이거 고린도 교인들한테 질문한 거거든요. 교인들한테 질문한 거예요. 이 믿음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고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는 거예요. 간증 들어보면 알죠. 이분이 정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닌지, 코기를 본 사람이, 눈 뜨고 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소경 코기를 만져보고 이야기하는 사람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코기를 눈 뜨고 봤다면 이 코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소경으로 만져보고 하는 이야기인지 정말 눈 뜨고 보고 하는 이야기인지 알 수가 있죠. 모른다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냐.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는 거예요. 본인도 아는 거죠. 왜 내가 변화가 됐으니까, 눈이 띄었으니까, 문득 깨끗해졌으니까, 이런 게 상응하는 그런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은 이론이 아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나는 건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5장 보세요. 15장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요.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중에서 나와서 소리지르 가로되 다윗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딸이 귀신 들려서 엄마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에 찾아와서 호소하는 거예요. 다윗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참 이상하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러는데 어째 이렇게 와서 호소하는데 대답지 아니하실까. 주님은요 우리를 바른 자세에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말씀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셔도 주님이 응답 안 하는 수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뜻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제자들마저 이렇게 그 냉대를 했는데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이 여자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방인 걸 알아야 되고 죄인인 걸 죄인인 걸 알아야 되고 교만하지 교만을 알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내 남편 불러오라는 마찬가지예요. 그게 죄인 걸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그냥 두고서, 묻어두고서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시인하고 버려야 되는 거죠. 예, 여기도, 예, 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다른데 보내짐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웬만한 사람도 자존심이 상해서 갔을 거예요. 그러나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정말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뭐 실적을 받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이거 난 절박한 내 문제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절을 하면서 나를 도와달라.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 개치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 많은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 주님 감동하셨어요.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는데 한 번도 믿는단 말이 한 말씀도 없잖아요. 날 불쌍하다 간절히 주님 붙든 거 주님 의지하는 이게 믿음이라고요. 주님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걔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푸스러기를 먹나요? 이걸 해도 주십시오. 주님 감동하신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거든요. 믿음은 그냥 뭐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마음을 다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다루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을 다루신 거예요. 바른 자세 가지도록.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주님이
네 손 내 데리라 하니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제 말씀이 떨어져야 되는 거다. 주님의 말씀이 안 떨어지면 안 되는 거다. 내 일방이 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민다고 할 때 반드시 성님이 오셔서 반응을 주신 거다. 이 여인이 몇몇 하다가 실제로 돌아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는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로요. 35절 이하로.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더욱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 보세요. 여리고로 주님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구걸하다가 이 웅성대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 지나가신다. 여기에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이 소경이 평생 한번 눈을 좀 떠봤으면 이런 소원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눈을 띄워줄 수 있는 분이 자기 옆을 지나가신다니까 이게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다윗에서 나를 불쌍하게 쳐서 하는데 제자들도 이번에도 잠잠하라 그러고 방해하네요. 그런다고 안 해요? 더욱 심히 소질렀다 그랬죠.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정말 도움받기 원하는 거예요. 뭐 실적으로 돌아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적으로 와서 구할 때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렇게 더욱 소리지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날 불쌍히 했을 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몸을 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창조 하나님이 이 그 소경 거린의 두 마디 부르는 소리에 가정을 멈추시고 데려오라고 그러세요.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이 간절함을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간절함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예레미야서 보면 너희가 간절히 날 찾고 찾으면 날 만난다 그런 거예요. 간절히 찾고 찾으면 이 간절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대도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 이제 데려오라고 그러셨어요. 데려오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며 물어 가르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대 주여 보기를 원하느니다.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확실하게 주님을 찾은 그 목적을 얘기해야죠. 주님 저는 속에 눈을 뜨고 싶습니다. 문득병자인데 깨끗한 받고 싶습니다. 저는 영적인 소경인데 다른 사람 성경 읽고 다 이렇게 기뻐하고 그러는 저는 그게 없습니다. 저도 눈 떠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주 보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는데 믿는다는 말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 간절히 의지한 거 이게 믿음이라고 간절히 의지하는 거. 그랬을 때 주님이 내 믿음을 구원했다고 그러시면서 보아라 하심에 곧 보게 돼요. 보아라는 말씀이 떨어져서 눈이 띄어진 거예요. 여기 우리 본문에도 살았다 가라 믿고 갔잖아요.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대두대가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 정말 주님의 그 하실 수 있는 걸 믿고서 간절히 구할 때 주님 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이랬던 거죠.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가 이제 2장 공부할 때도 예수님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그분이 무슨 말씀 하실 때 그대로 해라. 무슨 말 그대로 해라. 그대로 했을 때 머리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은 말씀 믿고 순종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람이 못하면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오늘날 왜 역사 일어나지 않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 말세 지말의 특징이에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냐. 안 믿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주님이 크게 역사하지 않잖아요.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구하는 이런 게 필요하고, 그래야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그 조지 밀러 같은 분은 그 고안하셨는데, 고안한 이유가 고아를 돌아받는 걸 말씀에도 하셨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자기 세대에 나타내기 원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구호기관에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2000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랬는데요. 60여 년 동안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담기가 없었던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굶은 적이 없다는 게 증언입니다. 그래 조지 밀러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조지 밀러 하나님. 조지 밀러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도 살아계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저 미니소타의 그 유치원 교육에 그 좋은 곳을 내가 소개했을 때 어느 자매가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학비를 물어보니까 3개월에 8,000불이에요. 추첨한 거예요. 파자문 때문에. 교회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재정이 많이 쓰여져서 도와줄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나. 그래서 추짐하고 그래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매, 요소의 하나님은 자매 하나님이 되기 원하실 텐데 그 이 유치원 교육이 마치 가나안 일곱 족속을 정복하는 같은 유의 잠재력이 있는 일로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학교도 해야 되고 기독교 고등학교도 해야 되고 대학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래 8,000불 때문에 주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큰일 할 수 있을까? 그 우리 하나님이 8,000불 하나님밖에 안 되냐? 내가 이제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예, 그 자매가 아주 각성을 하고서 그 돈이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을 할 때는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람 의지하고 하는 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 의지하는 그건 하나님 나타나지 않잖아요. 일은 웬 일이지. 하나님이 나타나도 일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타나시도. 시태 같은 거 다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부족함 없이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삭을 드린 거예요.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서 주님이 다시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시대에 나타낸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믿음이 없을 때죠. 사랑도 식어지고 믿음도 없어지고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않으면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일반 종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하나님 하는 것처럼 엘리야의 하나님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칭을 받아야 되고 아무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우리는 이제 믿음이 없는 세대, 이런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 쉽지가 않죠. 믿음만 의지하고 믿음만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주님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기 왕의 신하가 살았다. 내 아들 살았다. 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 믿고 가더니, 그래서 믿고 가더니. 참 놀라운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니까 그런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고 또 주님 기뻐서 응답하시게 되고 이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왕의 신하가 이 표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말씀만 믿은 거죠.
말씀을 믿고 갔을 때 예, 기적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하,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고 그게 증인의 사명이에요. 증인,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나타내요? 그걸 통해 나타내는 거거든요. 믿음과 사랑과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 요한복음 4장을 대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5장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